기자의 집으로 출동한 소방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몇 시 정도예요? 22시 10분. 신고는 그냥 본인이야 지금. 어머니가. 아, 어머니가? 네. 이사해서 방해하신다. 집에서 어머니가 방해하죠. 지금 아직. 출근. 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30일 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K기자. 다음날인 1일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일반인과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일반 병실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한 K기자의 입원 직후 백윤식 씨가 병문안을 한 사실도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소식 듣고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병원에. 네, 네. 네, 향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공개 연인 선언 2주 만에 결별과 폭로전으로 얼룩진 두 사람. 향후 어떤 결말을 맺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미성년자 5차례 강제추행 고영욱. 자, 최종 형량을 받은 후 각기 다른 이유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중인 방송인 고영욱. 그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에서 논란의 중점이 된 형량 축소 한밤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켜봐야죠. 반성문 제출했다는데 예. 사실인가? 예, 맞을 겁니다. 네, 내용...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영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 정보 공개도 7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과 전자발찌 착용을 면할 수 없게 된 고영욱.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고 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으며 다른 한 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선고합니다. 혹시 이번 판결은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형량이 줄어들었나요? 형량은 많이 줄긴 줄었는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미치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들하고 틀리게 봐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뭐 형량을 뭐 10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갑자기 줄어볼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렇다면 고영욱 씨의 형량은 왜 줄었을까요? 1심에서 총 5차례의 범행이 있었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그 중에 두 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라고 해서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겠고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세 번의 범행을 했던 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형량이 내려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점을 재판부에서 두루두루 감안을 해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은 줄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고영욱 씨 측 입장, 앞으로 남은 절차는요? 판결 선고가 9월 27일이면 28일부터 이제 기산이 돼가지고요. 예, 그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약 3시간 전쯤 고영욱 씨 측 변호인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고영욱 씨의 이번 사건은 고영욱 씨가 대중에게 친숙했던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그 연예계에 그 전자발찌 부착 1호라는 이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종 판결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괴로운 스타가 있죠. 바로 차승원 씨. 아들 차모근의 대마초 구형부터 성폭행. 새로운 뉴스 이어갑니다. 내가 잃어버린 거 있죠.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던 차승원 씨의 아들 차모근 사건. 당시 차승원 씨의 심경 고백 등으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바로 어제 차모근이 또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현재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배우 차승원 씨의 아들 차모근에 대한 대마초 흡연 혐의 공판이 바로